오케이. 솔랑 있지요. 후후. 좋다. 오케이. 후후. 꽃게 있지요. 야, 물로 들어가. 들어가. 싸우자고. 아, 대왕 박하지. 후후, 대왕 박하지. 우와, 보라돌이 박하지. 있지요. 내 라면용 오메. 팔 떨어졌다. 잡았다. 우와, 여러분. 오돌이 새우. 우와, 대빵 크죠? 안녕하세요. 고독한 하다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석양이 지금 지고 있죠?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오늘 어떤 것을 잡을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간접 시간이 7시 56분. 7시 56분이고요. 물높이는 77입니다. 저번에는 180대에 한번 왔어요. 그때는 아예 물이 안 빠졌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안쪽까지 물이 많이 빠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이제 야간에, 거의 야간이죠, 이제. 야간이다 보니까 장비를 악어찌개, 그 다음에 헤드랜턴, 그 다음에 외부에 보이는 조가통, 그 다음에 조가망,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겠죠, 여러분? 아, 근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럼 오늘도 더울 것 같아서 하얀색 옷을 반팔티를 입고 왔어요. 하얀색 반팔티. 어우, 몸이 빵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저번에 봤더니 몸이 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저기 멋진 석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네. 비옷 안 챙겨 왔는데. 어쩌지? 오늘 원래 비 소식 있었나? 아, 내일 비 소식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지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바지락이나 조개만 캐고 지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잘 부탁한다, 아가씨께야. 잘 부탁해. 아, 좀 전에 지나오면서 제가 혼자 가니까 뭐 잡으러 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돌개, 박하지, 소라 뭐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꽃게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수온도 높고 그래가지고 이쪽 동네에는 꽃게가 안 보여요. 꽃게는 사시랭이만 보이더라고요. 사시랭이만. 이쪽 사는 동생이 저번에 말한 게 그 추수 끝나고 저기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연락처 받아놨으니까 추수 끝나고는 아마 그쪽 가서 영상을 한번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바닥이 아주 그냥 지금 뻘은 아닌데 조금 걸었는데 힘들어. 속도를 붙여서 막 가다 보니까 영상에는 막 솔랑솔랑 쉽게 막 그렇게 쉽게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쉬운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담으려면 허당이 겁나게 부지런하게 뛰어댕겨야 되고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오늘도 순간순간 한번 안 놓쳐보도록 할게요. 덥다. 지금 간조 시간 1시간 전인데 전하고 물꼬리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물꼬리 달라지는 걸 금방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꼬리 나중에 간조 시간 되면 물이 금방 다 차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이 함께 받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영상을 하나 담아봅니다. 자, 석양이 있는 바다.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죠? 너무 늦게 와가지고 한 3분 정도가 지금 훑고 계시네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 빡세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보일지 안 보일지, 저분들이 잡아갔을지 못 잡아갔을지 한번 봐야겠죠?
저번에 못 들어갔던 그 바가지 있는 쪽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따가 일단 먼저 여기 먼저 치고요. 꽃게, 꽃게 있죠? 꽃게 따라옵니다. 꽃게 좋다. 우와, 꽃게. 후후, 말랑이 아니고 딱딱이죠. 꽃게 솔랑 있지요. 후후, 수온이 더운데 그래도 나왔네. 꽃게 앞으로 오지. 좋다. 꽃게 후후, 꽃게 있지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솔랑 소리를 못하겠네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바가지 보이고, 바가지는 아직 패스. 사이즈가 작다. 꽃게가 보여라. 땀이 막 비오듯이 뚝뚝 떨어집니다. 와, 대왕 바가지. 대왕 바가지가 빨간색이네. 싸우자고! 아하, 대왕 바가지. 우후, 대왕 바가지. 있지요. 후후. 넨, 라면용이 되어라. 호래기, 호래기, 호래기. 아, 영상 찍다가 놓친다니까? 영상 찍다가 놓쳐, 호래기. 에이치. 호래기. 저, 저. 어? 놓쳤네, 이런. 호래기. 영상 안 찍고 널 잡고 말 거야. 망둥어. 왕둥어? 잡았다! 왕둥어, 넌 잡았지만 넌 오늘 대상어종 아니야. 잘 가라! 휴후! 와, 대형 왕둥어. 대형 왕둥어, 너도 한번 잡아줄까? 야, 넌 대상어종 아니야. 그냥 놔줄게. 구경만 해. 야, 야, 야. 가라, 가라. 물로 가라. 넌 오늘 안 잡을게. 잘 가라. 물색이 너무 탁해가지고. 바가지. 바가지. 우와, 보라돌이 바가지 있지요. 내 라면용 오메 팔 떨어졌다. 어디 갔어? 으아. 우와, 떨어졌어. 다시 잡았다. 라면용 보라돌이 솔랑. 우와, 오돌이 새우 겁나 커. 오돌이 새우, 오돌이 새우. 우와, 뒤로 가나? 쳤다. 후후. 어디 갔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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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넘어갔다. 쳤다! 쳤! 아, 이 오돌이 새우. 여러분, 보이시죠? 새우. 와, 세네. 힘이 세네. 엄청. 넌 잡아꼬 말게야. 쳤! 쳤! 에헤이. 쳤다. 잡았다. 우와, 여러분. 오돌이 새우. 우와, 대빵 크죠? 솔랑. 와, 새우 있지요. 태우 아니고 새우. 태우야, 니 안주. 와, 또 등장한 보라돌이 타노스. 저, 저다. 보라돌이 후후. 솔랑 있지요. 후후. 물 밖으로,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망둥어. 야, 물로 들어가, 들어가. 자, 이제 간주 시간이 다 돼서 나가면서, 나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기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 가셨던 분들이 멀리 멀리 안 보이네요. 간주 시간이 지금 딱 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가는 꽃게 두 마리, 바가지 한 다섯 마리, 그 다음에 소라. 없죠? 소라 꽝이죠? 보리새우. 아하, 보리새우 한 마리. 조가가 아주 그냥 얼마 없지만 그래도 뭐 행복합니다. 이렇게 바람,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고 땀 줄줄 흘리고 뭐 이런 게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려면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힐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주 시간 유의하시고 이 지형 파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니셔야 안전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나갈 때는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죠?
이렇게 대리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건 무료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제발 가지고 나갑시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